7번 다음에 제시된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후백제의 견훤이 경주를 침공해 경혜왕을 죽였다. 후백제의 신검이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켰다. 왕건이 국호를 고려로 정하고 송악으로 천도했다. 고려가 공산전투에서 후백제에게 패하였다. 자, 고려 건국 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후삼국 통일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고려를 건국하는 거죠.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합니다. 그 다음에 발해가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고려가 건국하니까 발해가 멸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둘다 후고구려를 자처한 나라인데 고려가 새로 생기니까 발해는 멸망하게 되더라.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발해와 신라, 남북국 시대라서 비슷한 시기에 같이 망합니다. 요거를 생각하셔서 아, 고려 건국하고 발해가 멸망하는구나. 이 즈음에 신라도 멸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공산전투가 그 다음에 있어요. 이게 뭐냐? 이 견훤이 신라를 공격해서 경혜왕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왕건이 신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때 나섰거든요. 근데 이 초창기만 해도 후백제가 힘이 더 셌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건이 후백제에게 대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오른팔이었던 신순겸이 전사를 해요. 이게 이제 왕건 대신에 신순겸이 대신 죽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산전투에서 공산이 원래 팔공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외우세요. 왕건은 팔공산에서 그의 오른팔이었던 신순겸을 잃었다. 이렇게. 그래서 공산전투를 팔공산전투라고 생각하셔서, 아, 팔공산? 아, 왕건이 오른팔을 잃은 전투. 그래서, 아, 공산전투에서는 고려가 깨졌다. 그래서 고려 건국 후 초기에는 후백제 힘이 셌다고 그랬죠. 아무래도 후백제가 후 고구려보다 좀더 먼저 세워진 나라기도 하고, 초기에는 후백제 힘이 더 세서 신라를 공격해서 경혜왕 죽이고, 팔공산 전투에서 고려 무찌르고, 초창기까지만 해도 후백제가 잘 나갔다. 그러다 전세가 뒤집어진 건 고창 전투 때부터예요. 후백제에게 고려가 대승을 거두거든요. 이때 왕건은 후삼국 통일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창 전투, 이거를 고창을 고려 앞날이 창창해진 전투다. 고창. 그래서 고창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통일의 주도권을 잡으니까 그뒤 이곳저곳에서 고려에 막 투항을 해오는 거예요. 발해 왕족 대광현, 그리고 후백제 견훤, 신라왕 경덕왕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다 투항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창전투 다음에 발해 왕족 대광현이 귀순을 하고요. 견훤이 그 다음에 투항을 해요. 견훤은 아들한테 아들 신검한테 실권을 빼앗기고 결국은 고려에 투항을 하게 돼요. 견훤에 이어서 신라왕이었던 경덕왕도 고려에 투항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1, 2천 전투에서 왕건이 후백제, 견훤의 아들인 신검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 2천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결국은 삼국 통일을 하게 되더라. 이런 스토리예요. 이거를 두 문자로 따면 이렇게 돼요. 고려 건국, 발해 멸망, 공산 전투, 고창 전투, 대광현 귀순, 견훤 투항, 경덕왕 투항. 그다음에 1, 2천 전투 이후 삼국 통일. 앞머리 글자 따면 고발, 공고, 대견, 경,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머리 글자가 고발, 공고, 대견,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고발공고. 고발이라함은 옛고의 머릿발이에요. 그래서 옛날 머리. 그러니까 빡빡 깎은 옛날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빡빡 깎은 옛날 머리를 한 공학고등학교 공고, 고발공고가 옛날 머리를 한 공고 애들이 대견하게도 1, 2, 3등을 했다. 그러니까 고발공고 학생들이 대견하게도 이 대회에서 1, 2, 3등을 독차지했다. 그러니까 이 머리 빡빡 깎은 고발공고 애들이 연애 같은 건 신경 끄고 오직 공부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 빡빡 깎고 열심히 한 고발공고 애들이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대견하게도 1, 2, 3등을 했다. 고발공고 애들이 대견하게도 1, 2, 3등을 했다. 그럼 고가 고려건국, 발이 발해 멸망, 공이 공산전투, 그 다음 고가 고창전투, 그 다음에 대광현 귀순. 조심해야 될건 대견이 견훤투항이랑 견경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견훤투항하고 신라의 경덕왕도 투항하고 이거는 견과 경에서 같이 보셔야 되고, 1, 2, 3이 1, 2가 1, 2천 전투. 1, 2천 전투를 통해서 삼국 통일을 하게 되더라. 자, 이거 순서 풀어볼게요. 일단 고려를 건국한 게, 이게 1번이겠죠? 그리고, 자, 견훤이 경주를 침공해 경혜왕을 죽였다. 경혜왕을 죽였고, 신라를 돕기 위해서 왕건이 나섰다가, 어떻게 돼요? 팔공산 전투에서 오른팔을 잃어버리죠. 이래서 공산 전투에서 후백제에게 패하였다. 그 앞에 후백제가 경혜왕을 죽인 게 먼저니까 2번. 그 다음에 공산전투에서 패한 게 3번. 그 다음에 후백제의 신검이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켰다. 아들이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견훤이 고려로 투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더 뒤에 대발공고 대견하게도 1, 2, 3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8번.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목종 때 개정전시가가 실시되어 인품이 배제되고 관품만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했다. 맞죠? 성종 때 시정전시가가 실시되어 틀렸죠. 시정전시가는 누구예요? 경종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번. 태조 때 역분전이 설치되어 개국 공신들에게 충성도, 공훈, 인품 등을 반영하여 토지를 지급했다.
맞고요. 문종 때 경정조치가 실시됐죠.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하고 퇴직할 때 반납하도록 하였다. 자, 고려시대 토지제도 보면 이렇게 돼요. 태조 왕건이 역분전이라는 걸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종이 시정정식과, 목종이 개정정식과, 문종이 경정정식과. 일단 이거 먼저 두 문자로 외워볼게요. 앞머리 글자를 따면 이렇게 돼요. 시정정식과는 경종, 시경이죠. 개정정식과는 목종, 그래서 개목. 그리고 경정정식과는 문종, 그래서 경문인데, 이걸 암기를 위해서 문경으로 앞뒤를 바꿀게요. 그래서 시경, 계목, 문경 이런 얘기예요. 가수 성시경이 계목을 문경 물어버린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가 사람 물면 굉장히 흔한 일이죠. 근데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 성시경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왜 개만 사람을 무는 거냐? 사람도 개를 물수 있다. 이러면서 성시경이 계목을 물어버린겨, 아니 시경이 계목을 문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경, 계목, 문경 이렇게 해서 시정정식과는 경종, 개정정식과는 목종, 경정정식과는 문종이더라. 이거 일단 외우시고요. 이 토지제도마다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자, 태조 왕건 때 역분전, 이건 고려를 건국하고 이제 시행한 거예요. 그러면 지급하는 기준이 뭐겠어요? 일단 건국을 하는데 얼마나 공로가 있었냐? 그래서 공로를 기준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인품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됨이 좋은가 나쁜가? 왕건이 그걸 정한 거야.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 더 줘. 이런 식으로 공로와 인품으로 정했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 토지제도가 바뀌면서 불합리한 걸 하나씩 개정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정식과 때 하나 고치고, 개정정식과 때 고치고, 경정정식과 때 고치는 거예요. 시정정식과 때 뭐를 고쳤냐? 역분전 이후에 시정정식과 때는 지급 기준이 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로가 없어지는 게 당연한 게, 처음에는 고려를 건국했기 때문에 고려 건국할 때의 공로가 얼마나 있었냐? 이거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했지만, 경종이면 좀 시간이 더 지난 다음이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공로라는 게 없는 거야. 건국에 대한 공로가 없기 때문에 공로의 기준이 가장 먼저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이 전식과라는 게 관리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직에 따라서. 그래서 공로는 개국했을 때만 기준이 되는 거고, 개국하고 시간이 지난 시정전식과부터 제일 먼저 빠지는 게 공로더라. 기준에서 공로가 빠지고, 대신에 관리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기 때문에 관직이라는 게 새로 들어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정에서 개정정식과로 넘어갈 때그 다음으로 이상했던 건 인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관리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아, 이 사람이 착한지 나쁜지 인품에 따라서 주는 거좀 이상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공로를 없애고, 시정정식과에선 공로를 없애고, 개정정식과에선 인품을 없애더라. 그러니까 오직 관직만을 기준으로 해서 18과로 세분을 해서 토지를 지급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경정정식과에선 뭘 없앴을까요? 자, 관직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이 개정정식과 때까지는 전직 관리, 현직 관리 다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월급을 주는 거면 전직 관리는 더 이상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월급을 안 줘야 돼. 근데 이제 이게 주던 습관이 있어갖고 관성이 있어서 개정정식과는 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전정식과에서 바꾼 거는, 아, 전직 관리는 빼자.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주자. 이게 바로 경전정식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시정, 개정, 경정으로 가면서 빠진 거를 하나씩 보면은, 시정정식과에서 빠진 건 공로예요. 공. 그리고 개정정식과에서 빠진 건 인품이 이상해. 그 다음으로 이상한 건 인품. 그 다음에 경정정식과에서 빠진 건 전직관리는 빠졌어요. 그래서 공인전, 시계경, 시정정식과, 개정정식과, 경정정식과에서 빠진 걸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시정정식과에서 빠진 건 공로가 빠졌고, 개정정식과에서는 인품이 빠졌고, 경정정식과에서는 전직관리. 이게 빠졌다. 자, 9번. 고려시대의 역사적 사실들을 오래된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거는 뭐, 자,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걸 보면, 팔만대장경 이게 완성된 게 몽고 침입기죠. 그래서 대몽항쟁기라고 돼요. 몽고에 맞서 싸울 때 최후가 만들었죠. 황용사 구층탑 소실된 것도 몽고가 우리나라 막 쳐들어왔을 때 그때 소실돼요. 그리고 향약고급방도 최후가 건설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몽항쟁기의 세계가 나오고, 상국유사는 언제예요? 일련의 상국유사, 충렬왕 때죠. 이때는 이미 몽고 손에 넘어가서 화친조약을 맺고 원간섭기라고 그래요.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시기. 그러면 이 세계는 대몽항쟁기고, 상국유사 편차는 원간섭기예요. 그래서 니은이 가장 뒤에요. 그래서 니은이 가장 뒤고, 요번엔 이게 3번, 4번이 복수정답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향약고급방이 정확한 시기에 대한 좀 논란이 있어서 이 3번, 4번 다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9번 볼게요. 다음 일이 있었던 시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박유가 왕에게 글을 올려 말하기를, 청컨대 여러 신하 관료들로 하여금 여러 명의 첩을 두게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 재상들 가운데 그 부인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의는 결국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게 고려 후기예요. 고려와 조선을 비교해보면 고려 때가 여권이 훨씬 더 강했죠. 그래서 남녀 평등이 많이 이루어진 게 고려 때예요. 그러니까
이 재상들이 부인을 무서워해서 여러 명의 첩을 두는 게 실행되지 못했다. 이건 고려 후기의 특징이고요. 이 고려 후기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걸 보면 단아하고 균형 잡힌 석 등이 꾸준히 만들어졌으며 법주사 쌍사자석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법주사 쌍사자석 등은 통일신라 때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다포양식 건물이 등장하여 지붕을 웅장하게 얹거나 건물을 화려하게 꾸밀 때 쓰였다. 다포양식 하면 원간석기죠. 고려 후기. 그리고 자기 제작의 상관기법이 개발되어 문의를 내는 데 활용되었으나 원간석기 이후에는 퇴조하였다. 상관기법이 활용된 것은 무신집권기 때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불화가 많이 그려졌는데 회화에 관음보살도가 유명하다. 이것도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죠. 그래서 고려 때 불화가 많이 만들어지더라. 자, 법주사의 쌍사자석 등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통일신라 시기에는 사자, 어떤 수호동물이에요. 사자 조각상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법주사 쌍사자석 등이나 화엄사 사사자 3층석탑, 여기도 사자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수호동물의 의미를. 통일신라, 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신라 때는 아, 삼국을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수호의 의미를 담은 그런 문화재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통일신라 때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상감청자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무신집권기 때다. 그래서 상감청자라는 게 순수청자의 겉부분을 칼로 문양을 파내고 흙을 채운 다음에 유약을 발라서 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도자기에 칼로 상처를 내서 문양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아, 상감에서 상처를 내서 이제 문양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상감청자에서 상에서 상처를 냈다. 칼로 상처를 냈어. 그럼 뭐예요? 아, 칼로 집거나 무신집권기. 이렇게 연상을 하셔서 아, 상감청자는 무신집권기 때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어요.